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시대별 대표적인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그 시대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편으로 낭만주의에서 초현실주의까지의 미술작품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주의. 다음 그림은 테오드로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다. 제리코와 같은 낭만주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와 달리 인간의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주로 거친 색과 선을 사용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는 감정들을 표현했다. 그 감정은 달콤한 것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것까지 포함한다. 신고전주의 화가들과 낭만주의 화가들은 서로를 비웃으며 다투곤 했다. 사실주의. 다음 그림은 귀스타브 크루베의 오르낭의 장례식이다. 한 시골 농부의 죽음을 그린 크루베는 내게 천사를 보여주면 천사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 적도 없는 영웅과 신, 천사들을 그리는 것보다 자신이 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 학자들은 크루베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신화가 아닌 사실을 그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의 미술을 사실주의라고 부른다. 인상주의. 다음 그림은 모네의 인상 헤두지이다. 1800년대 말 프랑스에서 화가로 성공하려면 누구나 살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살롱의 심사위원들은 신고전주의 시대처럼 교훈적이고 훌륭한 이야기가 있는 역사화를 풍경화보다 훨씬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형태를 반듯하게 하고 은은하고도 부드러운 색으로 그린 그림을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처럼 꼼꼼하게 그린 그림이야말로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람들이 무심코 보고 가볍게 넘기는 시골 풍경이나 도시 사람들의 생활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또한 붓을 재빨리 움직여 한순간 어떤 풍경을 보았을 때 눈에 와닿는 인상을 그렸다. 결국 거친 붓질과 대충 끝낸 듯한 느낌의 인상주의 그림들은 살롱의 심사위원들에게 과감히 도전한 셈이다. 후기 인상주의. 다음 그림은 세잔의 화가이다. 인상주의 이후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은 어떤 한순간을 보고 느낀 인상주의 그림들과는 달리 머릿속으로 더 많이 생각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 우선 그는 사람 또는 사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색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그림을 보는 우리의 눈이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세잔 덕분에 그 뒤를 이은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들은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과거의 방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 다음은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다. 단지 까마귀 떼와 밀밭을 그린 그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그림은 그리 잘 그린 것 같지 않다. 사진처럼 정확하지도 않고 거칠고 두터운 물감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그림이 위대한 것은 그림이 단순한 풍경이 아닌 화가 자신이 슬프고도 아픈 심정을 표현했다는 데 있다. 처음 이 그림을 접한 사람들은 고흐를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픈 삶을 이해하고 그가 느꼈던 그 격한 마음을 그림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입체주의. 다음 그림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다. 피카소는 세잔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화가들처럼 대상을 닮게 혹은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람 등을 여러 면으로 나눈 뒤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 맞추어 그림으로 그렸다. 피카소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등 여러 분야에서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해 이후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추상화. 다음 그림은 피에트 몬드리안의 꽃피는 사과나무이다. 서양 회화는 이제 추상이 되어간다. 그림 속에서 어떤 닮은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영웅이나 성서의 인물, 보통 사람의 이야기 등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색과 선, 모양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추상이라는 말은 가장 본질이 되는 것만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의 추상은 모양에서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이, 색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 등만이 남는다. 몬드리안의 그림은 실제 대상인 나무가 어떻게 점점 추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화가들이 모두 이와 같은 모양과 세 가지 색만 원칙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화가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때로는 모양과 색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다음 그림은 칸딘스키의 구성이다. 칸딘스키가 그린 그림은 색과 선, 모양이 어우러져서 마치 음악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리듬이 느껴지기도 한다. 초현실주의. 다음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법칙과 규칙에 맞추어 늘 긴장하며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꿈과 같은 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달리는 이와 같은 꿈의 세계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다. 이상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치에 전혀 맞지 않지만 꿈을 꾸고 난 뒤 우리가 느끼듯 그 장면만은 그림과 같이 사실적이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에서는 서양 미술에 대하여 시대별로 대표적인 미술품과 그 미술품에 대한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편으로 낭만주의에서 초현실주의까지의 미술작품과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양 미술이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